어떡해! 친구한테 이제 빨대 좀 꺾고 데드풀 봤습니다.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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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싸해! 인싸에 의한! 인싸를 위한! 아싸이! 아싸이 위한! 아싸를 위한! 꿀팁! 오늘은 저희가 인싸와 아싸의 입장에서 신입생들에게 꿀팁을 전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고고고! MT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강 파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왜 이렇게 생각해? 심지어 저는 친구랑 구석에서 데드풀 봤습니다. 거기 다 같이 옆에서 막 오! 술 마셔! 와! 이러고 뒤에서 데드풀 보면서 이러고 있을 거 너무 그렇다. 왜요? 저는 가서 너무 재밌게 놀았기 때문에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못 간다고 친구가 안 생기는 건 아니고 가가지고 그때만 만들 수 있는 또 추억이 있기 때문에 친구 사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식인에 치시면 친구 사귀는 법이 나와요. 뭐 맛있는가를 주세요. 지우개를 빌려주세요. 이런 거 따라하면 친구 금방 사귈 수 있습니다. 시간 지나서 친해지면 야 너 누구야 이렇게 부르기도 해서 그럼 사실 호칭 이런 거 사실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처음에는 그냥 부르라는 대로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빠른 년생인데 재수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학번으로 나눠서 선후배 호칭을 나누거나 좀 친해지면은 그때서야 언니, 오빠, 형, 누나 그렇게 부르고 만약에 재수로 들어왔는데 짜지자면 거의 1년 차이 나는 빠른 년생 친구가 있어요. 야, 태은아! 이러면은 어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동기들은 빠른인 애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빠른임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애들이랑 친구 먹고 동갑이었던 애들은 언니라고 불려지고 그냥 선배는 선배라고 부르고 그런 식으로 했죠. 저도 빠른인데요. 여기 빠른이 되게 많네요. 저는 1파학번인데 상수를 했어요. 그래서 16학번이랑 원래 친구거든요. 맞아요, 족보가 말도 안 되게 꼬인 거죠.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면 모두 다 존댓말을 하고 이제 친해지면 너 왜 존댓말해? 이러면은 막, 아 사실은 내 인생의 비화, 내 탄생의 비밀 이렇게 설명해주면 아 그래도 말 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두와 친구가 되고 위아더월 모두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18에서 20학점 거의 꼭꼭 채우더라고가지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10분씩 텀 두고 수업 연달아서 계속 들었거든요? 저를 반면교사로 삼아주시면 좋겠다. 연강 진짜 하지 마세요. 전공이랑 피트니스랑 연강을 했거든요? 디자인 학부는 해인관 6층에 있잖아요. 유당관 스포렉스에 있단 말이야. 쉬는 시간이 점심시간이었어서 폭언 오르고 내리면서 막 급하게 샌드위치 하나라도 먹고 막 달리면서 다니다 보니까 체해도 하고 되게 근데 그래도 저희 학교 좋은 점은 이렇게 먼 상태가 아니면은 근처일 때 10분이어도 되게 여유 많거든요. 어? 10분이라고? 이러면 나와가지고 처음 가서 버블티 사서 쪽! 빨면서 가거든요. 모여있으면은 진짜 편해서 좋아가지고 10분 연강은 만약에 해야 된다 가까운 데로 잡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무조건 공강을 만들었어요. 그게 있어야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나요. 그래야지 제가 제 공강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절대 9시 강의 수강하지 마세요. 9시 강의가 있다? 그럼 그거는 빼고 수강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듣지 마. 맞아. 입학하고 선배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근데 그때 도와주신 시간표가 제 대학생활 중에 제일 깔끔한 시간표예요. 1학년은 할 게 거의 없어요. 생각할 거는 4학년 신청하고 2, 3학년 신청하고 1학년이 제일 마지막이라서 굴러다니는 먼지덩이 교양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의 할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듣고 싶은 교양이 있는데 그게 진짜 경쟁률이 너무 쟁쟁해가지고 PC방 가서 서버 시간 알려주는 그거 켜놓고 어떡해! 이러고 있다 바로 해가지고 신청했었거든요?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무조건 플랜 B 같은 거 다 정해놓고 이거 못하면 이거라도 해야겠다 하는 거 다 생각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친구랑 똑같이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면은 제가 학교를 못 나가게 될 경우나 이럴 때 수업에 관한 정보 같은 거를 알려줄 사람이 솔직히 없어요. 하지만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친구한테 이제 빨대 좀 꺾고 아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야 오늘 뭐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친구가 이제 다 알려줍니다. 친구를 잘 사귀세요. 첫 번째 팁! 한약을 먹는다고 하세요.
천재 아니야? 근데 한약 먹고 있을 때쯤에 딱 술자리여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옆에 있는 애들한테 아 미안한데 나 한약 먹어서 술을 못 먹으니까 어 그래? 어 마시지 마 이래가지고 술 마셔도 될 때쯤에 같이 술 마시러 가자고 하니까 그때 같이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 근데 한약 먹는데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거 해명하는데 약간 진땀 흘리고 나 앞으로 다시는 술을 안 먹고 싶다 애들이랑 그러면 그냥 약 먹는다고 하세요. 저희는 다 지성이 있고 깨어있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권유 절대 안 하니까 아니면은 이제 미친 듯한 주정을 부려서 아! 얘 술 마시면은 개된다 각인을 받게 하면은 안 모를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안 마신다고 해요. 거부하면은 걔네도 솔직히 흥이 깨지는 건 싫잖아요. 대체로 냅둡니다. 제가 항상 꼭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상쾌한을 하나 사세요. 그냥 한 코를 딱 털어 먹고 뭐 여러 가지 손기술을 좀 연습을 해가지고 진짜병 상황이었어. 돌려타기 이거 한번 쳐주시고 회오리 술자리 중간중간에 그 편의점 타임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는 애들도 있고 뭐 초코우유 이런 거 먹으러 이때 같이 가면 썸 탈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먹진 않는데요. 거짓말! 아, 제 체면을 차려야 돼가지고 저는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먹지 않습니다. 대처법보다는 이제 술자리를 잘 즐기고 싶다 하면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주량을 늘리세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마신 만큼 주량이 늘어납니다. 사람의 신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요. 아 나는 진짜 술은 마시기 싫은데 술자리는 가고 싶어 이러면은 소주랑 색이 가장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물! 물과 토닉워터가 있습니다. 따라 한 잔 정도는 마시고 이제 막 사람들이 얘기하느라 과열될 때가 있어요. 소주를 남들 잔에다가 따르잖아요. 그러면서 내 거에는 물을 따라놔. 그러면 말하느라 어차피 안 봐요. 눈치 빠른 애가 또 있어. 그러면 야 너 왜 물 마셔? 했더니 어? 아니다. 이거 나 원래 물이랑 술이랑 같이 섞어서 마셔. 이러면은 아 이거 물도 포함돼 있고 술도 포함돼 있구나 생각해서 다음번에 물을 탈 때 의심을 안 받아. 좀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시면은 자취하는 거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저는 돈만 있다면 무조건 자취를 추천드립니다. 낯선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있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한 가지 썰을 풀어드리자면 제 친구 중에 기숙사에서 지내는데 룸메이트가 인싸인 거예요. 친구도 많고 알랄하고 그래서 걔가 밤에 자고 있는데 불을 킨다든지 친구랑 통화하면서 계속 떠든다든지 하면서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못 참는다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자취하셨으면 좋겠고 이사 들어갔을 때 첫날에 꼭 할 거는 생활 패턴을 먼저 말을 하고 규칙 같은 거 나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무조건 말씀을 나눠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보통 기숙사가 쉽게 신청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살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또 룸메랑 좀 안 맞으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취가 훨씬 편하긴 하죠. 하지만 또 룸메랑 잘 맞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같이 야식도 시켜먹고 맞아. 그리고 우리 학교 기숙사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기숙사가 진짜 좋아요. 시설이. 동기 중에 친구 두 명이서 같은 방에 배정이 됐는데 학교에 이렇게 왔는데 막 어디야? 이제 전화를 계속 안 받아. 그래서 얘 뭐지? 왜 안 오지? 얘 기숙사 사는데 왜 안 오지? 이랬는데 수업 1분 전에 나타난 거예요. 모자 이렇게 탁 쓰고 이렇게 나타났어. 멋있어 보였어. 이게 기숙사의 장점인가? 기숙사 살았는데 통학이 1분 컷이에요. 기숙사도 정말 많은 장점이 있지만 자취하세요. 왜냐면 제가 그 자취집에 놀러 갈 거니까요. 친구들이 자취를 한다면 항상 설득을 해서 학교 근처가 그렇게 좋대. 통학하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린대. 장점을 모두 말해주고 걔가 자취를 하면 저는 걔네 집에 가는 거죠. 이거는 본인의 장점이야. 네, 저 제 기준에서 자취가 좋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낙엽의 입장에서 플립들에게 꿀팁을 전해드렸는데요. 신입생 여러분들 아싸 신입생도 인싸 신입생도 모두 입학 축하드리고 즐거운 대학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기까지 서경대 학생들이었고요.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